하는 말이다. 꾸준히 실력을 쌓아서 때를 기다린다는 분명한 의지가 담겨있기도 하다. 남명. 평생을 은둔했던 선비라면 그의 이름이 이 시대에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연못이 아주 잔잔하다니, 연못이. 연못이 잔잔하게 되어있던 것. 제자들을 가르치며 4, 50대를 뇌룡정에서 보내는 남명에게 조정은 포기하지 않고 연이어 관직을 제수했다. 퇴계도 남명이 벼슬에 나올 것을 권유했다. 남명은 고사를 계속하다 그의 나이 55, 산청의 현감직을 받아들인다. 남명 선생은 지금 나라 형편이 또 100년 먹은 썩은 고목나무처럼 되어가지고 언제 한 바람만 불면 탁 쓰러질 그런 형편인데 내 같은 시골 선비 하나 불러다가 현감 쉰다고 나라가 바로 되겠느냐? 그건 옳지 않다. 임금 자신이 정치를 바로잡고 현 정계에 있는 관리들이 그 백성을 위한 정치를 바로 해야 되지. 나야 하나 불러다가 뭐 현감 하나 쉰다고 해서 나라가 바로 되는 건 아닌 거 아니냐? 맞으면 그런 식으로 상소를 주장하게 된 거지. 단성현이 현감에 제수된 뒤 남명이 한 일은 명종에게 사직소를 쓰는 것이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을묘사직소, 즉 단성소다. 남명은 명종을 고아로, 문정왕후를 과부로 칭했다. 상당히 과격한 발언이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으니 더 강경할 수 있었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1519년 김효사가 일어났을 때도 조광조의 그 이 죽음 소식을 듣고 상당히 이제 충격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서울에서 여러 가지 그 정치 현실을 직접 접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이런 것들을 항상 그 의식을 하고 이제 지방에 낙향을 했을 때도 그런 중앙의 정치 현실을 바로 잡아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처사의 위치에 있으면 보다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위치에서 중앙 정치의 문제점을 지적을 할 수 있다라는 점. 단성소는 과연 어떤 내용일까? 경상대학교의 남명학 연구소를 찾았다. 선생님 55세 때 단성 현감에 제수되셨는데 나가지 않으시고 상소를 올려서 사직을 하셨다. 그 상소의 대략에는 이제 이런 얘기가 있다 하면서 상소에 있는 중요한 부분을 여기다가 이제 발췌해서 적어놓은 건데 문정왕후께서는 생각이 깊은 분이시기는 하지만 깊은 궁궐에 사시는 한 과부에 불과하시고 전하께서는 아직 연세가 젊으시니 선왕이 남기신 한 명의 외로운 아드님이실 뿐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내린 재앙은 천 가지, 백 가지로 많고 백성들의 민심은 억만갈래로 갈라져 있으니 어떻게 이런 시국을 감당하시겠으며 그래서 이분이 이제 현실 정치권에 나가서 뜻을 펴기보다는 크게 은거를 해서 자기 학문과 자기 도덕을 완성시켜보고자 했기 때문에 그 큰 산 밑에 즉 지리산 밑으로 들어가서 은거하기를 젊어서부터 희망하셨던 것 같은데 조식은 지리산을 찾는다. 명종은 분노했으나 제야 언론의 영수인 남명을 어찌할 수는 없었다. 남명의 언행으로 보자면 그의 상소는 과한 것도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도 엄격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했다. 남명은 옷고름에 방울을 매달아
그 소리를 들으며 정신을 깨우쳤다. 방울의 이름은 성성자. 깨달음 성자가 두 개다. 스스로 경계하여 깨닫게 한다는 뜻이다. 또한 칼도 지니고 다녔다. 경의검이었다. 안으로 마음을 밝게 하고 밖으로 의로써 실천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남명사상의 특징은 경과 함께 의를 항상 함께 이제 추구하는 거죠. 이 경의가 따로 떼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남명의 사상을 경의라고 하고 그 상징물로 남명이 경사상 항상 마음을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성성자라는 방울을 차고 다니셨고 또 이 경의검이라는 칼은 오히려 이 초점이 의에 맞춰 있는 거죠. 이 경의 수양을 바탕으로 외부의 모순, 뭐 예를 들어 정치의 문제라든가 또 뭐 나중에는 그 대외적인 위기 이런 것들이 온다면 과감하게 실천하는 그런 요소로 이제 칼과 방울을 지닌 선비 남명. 그의 행보는 산청으로 이어진다. 60의 남명은 지리산에 자신을 의탁한다. 남명에겐 평생 스승이 없었다. 그는 독학으로 공부했다. 그런 그에게 유일한 스승이 있다면 바로 지리산이었다. 방에 앉아 계실 때에도 방에 쪽문을 열고 천왕봉을 바라보고 마루에 앉아 계실 때에도 천왕봉을 바라보고 이런 식으로 늘 천왕봉을 바라보면서 스스로의 마음을 수양하고 스스로 천왕봉의 그 기상 거기에 닮아가려 하는 그런 노력을 하셨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리산은 남명에게 무엇이었을까? 남명은 지리산에 대한 수많은 시를 남겼다. 그의 시를 살펴보면 그가 평생 어떤 삶을 살았는지 무엇이면 좋겠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런 그가 노년에 지리산이 바로 보이는 집을 얻었으니 세상을 얻은 것과 진배 없었을 것이다. 부친상을 당했을 때 돈이 없어 타던 말 한 피를 팔아 장례를 치른 남명이었다. 그의 학문은 이론에 깊어지는 것뿐 아닌 스스로의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야 했다. 남명의 강직한 면모는 지금도 늘 새롭게 회자되곤 한다. 그런데 외람들이 부산항을 쳐들어 올라와가지고 저 한경북도 가도까지 학문을 좋아하십니까? 여색을 좋아하십니까? 활쏘기를 좋아하십니까? 말타기를 좋아하십니까? 자정께서는 생각은 깊으시나 깊은 궁궐단에 들어앉아 있는 한 과부에 불과하고 전하께서는 나이 어리시어 선왕의 하나의 고아의 일탈임입니다. 참봉 하나도 안 한 어른이 왜 그 목숨을 걸어놓고 그는 엄청난 상소를 올렸느냐 말이야. 남명은 책만 파는 선비도 아니었다. 그 앞에서 그래
그는 나라를 위해 선비들도 병법을 익혀야 한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실